2001년도에 왔나, 내가. 2001년도에 왔나요? 2013년인데. 기억은 가물가물해도 십수년 경력으로 몸에 밴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는 숫도사. 이번엔 꺼낸 숫구덩이에 뭘 자꾸 퍼붓는다. 지금 넣으시는 게 뭐예요? 모래예요, 모래. 아, 모래. 그 모래 왜 넣는 건데요? 불을 끄기 위해서요. 모래를 끼얹어 불을 꺼줘야 숯이 숯으로 남는다는 말씀. 이렇게 태어나는 숯에는 숯이라는 평범한 이름 위에 별칭이 하나 더 붙는단다. 이건 백탕. 은색이어서 백탕? 이거는 이제 숯을 꺼내서 넣으면 좀 하얀 색깔이 나요, 하얀 색깔. 그래서 검사하면 검어지. 이게 차이점이 뭔데요? 질이 틀리죠, 질이. 이건 숯이 단단하고, 아... 그건 숯이 좀 물러요. 아. 그리고 꺼내는 것도 틀리고, 그거는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, 그건 아예 꽉 막아서 불을 죽여요. 아...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는 거고. 아하, 검탄, 백탄 타는 사연 듣고 보니, 그 작고도 큰 차이 알 것도 같다. 새벽 4시 50분. 미명 속 고수의 가열찬 숯 빼기 작업 마무리될 가는 시각. 끝났어요. 이제. 끝났어요? 오래 걸리셨네요. 네. 얼마나 걸리셨어요? 몇 시지? 지금이요? 5시요. 5시간 반. 5시간 반이요? 날밤을 새고서야 가마 속 숯을 다 꺼낸 아저씨. 이번에는 지게차 몰고 구덩이에 몰아넣은 숯을 건져 올린다. 원킬 원샷. 가마 하나가 평균 600kg의 백탄을 출산한단다. 보기에도 묵직하다. 이보다 뜨거운 이송작전이 또 있을까?